지난해 한국전력 등 에너지 관련 공공기관들의 부채가 약 70조 원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지난해 말 한전과 5개 발전 자회사, 가스공사 등 7개 에너지 관련 공공기관의 부채는 287조 3천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. 이는 직전 연도 말보다 69조 4천억 원 증가한 수치입니다. 세부적으로 한전 부채가 47조 원 늘었고 가스공사는 17조 5천억 원 늘었습니다. 특히 한전의 경우 산업은행, 수출입은행 등 은행을 제외하면 전체 공공기관 중 부채 규모가 가장 컸습니다. 원자재 가격이 폭등했지만 전기요금이 그만큼 인상되지 않아 대규모 적자를 내섭니다. 가스공사는 국제 액화 천연가스 가격 상승에도 도시가스 요금 인상을 억제하면서 미수금이 9조 원 가까이 급증한 영향이 컸습니다. 미수금은 천연가스 수입 대금 중 가스요금으로 회수되지 않은 판매 손실금을 뜻합니다.